아, 남편분도 주해보험에 같이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보험료도 뭐 100만 원 가까이 돼서 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같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물론 봐드려야죠. 저희가 남편분 보험도 꼼꼼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의뢰인 남편의 이제 기존 보험 어떤가요? 네, 이분의 보험도 그 배우자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장을 받기로 한 진단금들을 봤을 때에는 생명보험사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대질환 진단금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해진 대신에 암진단금에 대한 보장은 너무 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손의료비가 그 한 사람의 배우자의 보험에 묶여있다 보니까 혹시 배우자의 유고시에 아니면 배우자의 뭐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본인의 실손의료비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많이 간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랑 같이 가입한 GI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같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거죠? 네, 똑같은 날짜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이유로 GI보험을 청약 철회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점은 똑같은 또 CI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아내분은 그 감액 완납이라고 하셨잖아요. 감액 완납이 안 되나요, 남편분은? 원래 주계약 비중이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총 7천만 원. 그리고 네. 전체 보험료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납입 기간도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낸 수준이었어요. 아. 그러면 주계약 비중이 높다 보니까 냈던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도 많이 책정이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주계약을 줄이면서 충분히 감액 완납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네. 배우자님은 거꾸로 이제 납입 기간은 30년, 네. 주계약은 거의 최소인 3,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납입 기간도 길고 주계약 비중이 낮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감액 완납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납입 기간을 봐서라도 이걸 정리하고 다른 진단금을 차라리 보완하는 게 더 효과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네, 납입 기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아쉽지만 그럼 A종신보험은 정리를 추천하셨고 마지막 C종신보험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C중심보험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준비하신 상품입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점은 납입기간이 10년으로 굉장히 짧으세요. 근데 이제 가장으로서 네, 사망보험금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다시 납입기간을 늘려서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가시기에는 손해율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입하신 상품 자체가 유니버셜 상품이세요. 네. 네, 그러면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납입을 중단하고 네. 보험 상품 자체는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신보험 3개 모두 이제 살펴봤고요. 건강보험만 남았습니다. 이 보험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게 또 그... 암 3천만 원, 뇌졸중 네.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3천만 원 이렇게 해갖고 뭐 질병수술, 상해수술에도 뭐 일반적인 통합보험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거는 되게 잘 하셨어요. 네. 보험료를 낮춘다고 너무 납입기간을 길게 잡아뺀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납입기간이 최고 30년이 돼버렸고요. 네. 이게 아주 정말 나쁜 보험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월스트 해가지고 이걸 못 쓰는 보험입니다라는 건 아닌데 총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시면서 보험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약 처리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같이 함께 포트폴리오 된 거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편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부족한 부분 보완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 중에서 그 가장으로서 필요한 사망보장인 종신보험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사망보장을 일단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고자 하는 진단비나 실손의료비를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의 암진단금과 수술비를 적절하게 가져가시고 손해보험사의 2대진단금, 내혈관계, 심혈관계진단금을 준비하신 다음에 실손의료비는 갱신율 관리가 잘 되는 손해보험사의 단독 실손의료비로 하시면 그 다음에 또 운전하시니까요. 또 운전자 보험까지 10년 납 평생 보장받는 걸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분의 보험 리모델링도 끝이 났습니다. 기존 보험 5개 월 96만 4,750원씩 내던 보험료가요. 리모델링 후에 기존 보험 1개 유지, 총 보험 5개 월 보험료는 23만 6,311원으로 월 7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시청자님, 남편분의 보험까지 다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두 분이 합쳐서 월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만족하세요? 아, 네. 큰 손해 없이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도 좋고 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며칠만 늦었어도 손해가 생겼을 텐데 다행히 청약 철회 기간이라 손해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보험들 많아서 힘드시겠지만요. 그만큼 보험 가입 전에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